경기도 일산의 한 영구 임대 아파트. 이곳에서 생활하는 강영석 씨는 매일 아침 고통 속에 몸을 일으킵니다. 엉덩이하고 발이 많이 저려가고. 도와주신. 혼자서는 침대를 벗어나는 것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일. 화장실이라도 한번 가려면 이렇게 허리 보호대를 차고 다른 이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화장실까지 2m도 안 되는 거리. 허리에서 허벅지, 발끝으로 흐르는 통증이 심해 걷는 것은 물론 변기에 주저앉는 것도 힘들다고 합니다. 좁다 보니까 허리가 많이 무너지거든요. 이게 무리가 많이 가요. 화장실 가는 게 가장 힘들어요. 그리고 이제 뭐 소변 같은 거는 그래도 그나마 이렇게 옆에 이렇게 막 질질 끌고 가면서 소변은 그래 본다 하지만 큰 거 볼 때는 굉장히 힘들어요. 두 번의 허리 수술을 받았던 강영석 씨. 통증 때문에 또 병원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아프니까 이제 병원을 가니까요. 이건 수술을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수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최후 마지막 방법인 이제 나사 고정술을 해야 되겠다 해서 고심 끝에 받은 세 번째 수술. 동네 한 척추병원에서 척추를 고정하는 척추 유합술을 받았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인근은 이 수술로 900만 원이 넘는 비용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피급여가 그러니까 수술 그 나사로 이렇게 고정을 시키는데 그게 상당히 많이 비싸더라고요. 그게 너무 비싸다 보니까 그거는 또 지원도 안 되고 그리고 아무리 수급자 장애인이라 해도 약과 병실 뭐 식대 그런 것만 비싼 비용을 내고 한 수술이지만 이젠 거동조차 어려운 신세가 된 강영석 씨. 그가 수술을 결심한 건 한 병원의 광고 때문입니다. 버스를 타려고 보면은 버스에 광고가 있고 택시도 광고 있고 또 허리를 다쳤는데 그때 한참 방송에 나왔어서 허리를 다쳐가지고 그 뭐 지금 시술을 받고 있다고. 근데 그 광고에 병원이 수술 그 사진 넣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수술도 무거운 거 드는데 아 고칠 수 있다. 그래서 가게 된 거예요. 전 국가대표 역도 선수에서 골프, 축구 선수까지 세계적인 스포츠 선수들이 광고하는 척추 관절 병원들. 사람들은 이 광고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박지성. 장미란. 골프 선수였나? 연예인들이 뭔가 그래도 자기의 이미지와 관련이 있으니까 좀 더 신뢰성을 보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막 저희 같은 경우도 몸이 막 뼈 같은 데가 잘 아프니까 한번 가보고 싶은 생각이 막 솔깃해지죠. 우리 선입 가면은 이만기가 씨름 선수고 건강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보여준 거지. 광고 때문일까? 소문난 병원엔 찾아오는 환자들로 연일 성업 중입니다. 그렇다면 이 병원의 의술도 신뢰할 수 있을까? PD수첩이 집중 취재했습니다. 도심을 걷다 보면 유명 연예인과 스포츠 스타들이 하는 광고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요즘 병원을 광고합니다. 버스에서 택시, 지하철 전광판은 물론 5개 광고까지 도배한 병원 광고들. 바로 전국에 같은 이름을 쓰고 있는 네트워크 병원입니다. 네트워크 병원은 서울은 물론 멀리 제주도에서도 같은 진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입니다. 그런데 일부 네트워크 병원에서 이뤄지는 상업적 의료 행태 때문에 불평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 문제는 무엇인지 PD수첩이 집중 취재했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컴퓨터 회사. 퇴근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사무실에 앉아 일을 하는 웹 디자이너 박지은 씨. 오랜 시간 책상에 앉아 일을 하는 직업. 두 달 전 다리가 저려오는 통증을 느껴 한 척추병원을 찾았습니다. 일단은 엑스레이 찍자. 근데 엑스레이 찍어봤는데 잘 안 보이니까 MRI를 찍어보자. 그래서 이제 MRI 찍고 근데 MRI 찍는 과정에서 이제 CT 촬영도 같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CT까지 다 촬영을 해가지고 다시 이제 진료를 받았는데 보시더니 아 심각하시네요. 수술해야겠네요 라고 바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의사가 수술 대신 권한 건 신경성형술이란 시술. 카테터라는 가능관을 꼬리뼈에 삽입해 통증 부위에 약물을 뿌리는 방식입니다. 어떤 정보도 없었고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그냥 진단만 받으러 가려고 그랬었는데 너무 무섭게 말씀을 하시니까 겁이 나더라고요. 이거 안 하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 진단에서 시술까지 하루에 끝낸 박진 씨의 병은 좌골신경통과 요추간판 탈출증. 시술을 받았음에도 허리가 계속 아파오자 이번엔 대학병원을 찾았습니다. 담당 교수는 일상생활에 문제가 없으며 시술 같은 건 받을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디스크 퇴행을 더 빨리 가져온다고 왜 했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듣고 좀 놀랐죠. 전 그런 얘기를 들은 바도 없는데 일단 환자한테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고 그냥 무작정 시술을 권한 거 그게 제일 화가 나요. 흔히 허리 디스크라 불리는 요추간판 탈출증은 척추뼈 사이에 추간판이 돌출돼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인데 과연 박지은 씨는 어느 정도나 되는 것일까? 상태를 얘기하는데 이건 탈출이다, 혹은 뭐 단순한 팽륜이다, 혹은 뭐 이렇게 정상이다라고 하는 기준이 아주 뭐 수치화되어 있어 정해져 있지 않고 대부분 의사들이 자의적으로 이제 판단을 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그것까지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탈출이다라고 보기에는 뭐 동의하진 않아요. 특별한 이상이 없는 그 상당히 그 건강하고 정상적인 지금 허리의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허리 통증을 호소하는 초기 환자는 운동이나 약물 치료 같은 보존적 치료만으로도 호전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박지은 씨는 진료 첫날 엑스레이에 CT, MRI까지 촬영하고 곧바로 시술까지 받았습니다. 비용은 160만 원. 병원의 진짜 속내는 무엇이었을까요? 의학적으로 봐서는 이 적절한 그 치료 형태는 아니라고 봐요. 근데 왜 그렇게 하는지는 뭐 나름대로 뭐 속 사정은 있겠지만 제일 먼저부터 뭐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뭐 효과적인 수익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도 싶긴 해요. 같은 이름을 가진 네트워크 병원의 또 다른 지점. 간호사에게 화를 내고 돌아서는 환자.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어제 이제 인터넷으로 예약까지 하고 제가 20분 있다가 기다렸어요. 예약이라는 게 같잖아요. 이러면서 그 시간 통이라는 걸 들어야지. 아, 저거 한참 기다리더라고요. 20분 있다가 진료를 보고 어쨌든 의사 선생님이 했는데 나무를 찍고 이렇게 스크가 있대요. 다시 옮겨주신대요.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MRI 찍는 것도 바로 찍는다는 대기차가 너무 많아요, 지금. 무작정 환자를 기다리게 만드는 병원 행정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 근데 평상시에 뭐 불편함이 있었습니까? 네. 근데 여기 와서 보니까 MRI 찍어 보니까 디스크래요? 네. 뭐 어떤 수술을 원하는 거예요? PD수첩이 취재한 두 환자는 모두 같은 이름의 네트워크 병원을 다녔습니다. 이 병원은 2008년 처음 개원한 이래 5년 사이 전국에 16개의 지점을 둔 네트워크 병원으로 성장했습니다. 짧은 시간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 제작진은 해당 병원에서 일을 했던 한 의사로부터 충격적인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박사님은 병원이 하나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저희들 내부적인 의사들이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야 될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이미 그 의사들끼리 자정을 통해서 해결하고 이런 단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미 자본이 투입이 되고
마치 사무장병원처럼 불러가고 있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문제가 생기는 부분들이 와서 보면은 야 이거를 굳이 했어야 될까 이런 측면들 그런 의료적인 측면이 있고 실제 이 병원들의 가장 큰 문제는 환자들에게 하지 않아도 될 과잉 진료를 한다는 것.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치료를 통해 진료비를 높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의사들은 내가 수술을 이렇게 할래. 그러면 스케줄 올려내면 코디네이터는 그거를 우리 병원 같은 경우도 비용을 얘기를 해드리고 뭐 이렇게 일정이나 이런 걸 잡아드리는 거가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코디네이터인데 거기는 코디네이터가 권한을 가지고 상담을 해요 성형외과처럼 내가 50만 원 깎아줄 테니까 너 이거 해라. 그렇게 해서 계획이 변해요. 내가 300만 원짜리 수술 올려놨는데 이게 갑자기 아침에 출근해서 컨퍼런스 들어가 보면 800만 원짜리 수술이 발매 있어서 이거 뭐예요 이러면은 코디네이터가 다 주말에 되는데 조약질을 해. 시술이나 수술이 궁금한 환자들이 진료 상담을 위해 찾는 병원 코디네이터. 치료 방법을 설명할 뿐만 아니라 여기서 가격까지 결정됩니다. 코디네이터의 설득으로 두 가지 이상의 시술을 하게 되면 가격도 깎아줍니다. 환자들에게 꼭 필요한 치료가 아님에도 권유하는 건 바로 자신에게 돌아오는 성과급 때문이라고 합니다. 인센티브로 이제 장난치는 거죠. 그래서 그 인센티브 때문에 거기 프로는 애들은 미친 듯이 안에 있는 MRI 막 찍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점 여기 기본이고 그 다음에 관절경은 7만 원, MRI는 건당 한 2-3만 원 정도 되고요. 토탈이랑 토탈힙이 있었고요. 토탈리는 제가 30이었나? 저희는 그 별명으로 탈리라고 하는데 타자가 뭐 타석에 들어가서 공 몇 개 치느냐, 안타 몇 개 치느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근데 말도 안 되는 타율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로 보면은 막 40% 아니 뭐 50%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10명 들어가면 5명이 수술하고 나오는 그런 수술이나 또는 시술 같은 걸 하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주로 이제 주는 게 월급에 고정급에 해당되는 월급에다가 더하기 인센티브를 주거든요. 인센티브가 환자 수하고 매출액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매출액을 증가시키려다 보니까 과잉 진료를 하게 되고. 또 환자를 확보하기 위하다 보니까 값을 떨어뜨린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방안을 강구하게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죠. 근데 대부분의 의원들은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일부의 이제 문제가 되겠고. 과연 이 병원에서는 정말 과잉 진료가 이루어지고 있는 걸까? 제작진은 사실 확인을 위해 이 네트워크 병원의 지점들을 직접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평일 오전부터 환자들로 붐비는 병원. 은행 창구처럼 대기표를 뽑고 순서를 기다려야 합니다. 한참을 기다려 들어간 진료실. 이날 이마에까지 다시 치고 온 게 어땠어요? 실제 MRI 때문에 MRI 촬영부터 권하는 의사들. 어떤 곳은 의사 진료도 하기 전에 촬영부터 권했습니다. 대부분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고가의 MRI 촬영. 일반 환자들이 제값 주고 찍기엔 부담스러운 가격입니다. 엑스레이 먼저 찍어도 어차피 안 나와요. 네, 안 나오기 때문에 그냥 MRI 바로 찍어요. 엑스레이 찍으면 얼마 좀 다시 보는 어떤 지점은 가격을 세일할 만큼 천차만별인 MRI 촬영 비용. 어떤 의사들은 부담을 덜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MRI 비용이 좀 드는데 그 보험 같은 거 있으세요? 보험이 있긴 있는데 네. 실비보험 같은 거 이번 해야 돈이 다 나오던데 아 그래요? 네. 이번 타임은 이제 6시간 정도 체류해야 되는데 실비 같은 거 없어요? 실비요? 엄마 실비 있지 않나요? 그죠. 실비보험 다들 실비. 실비보험 들면 뭐 아 입원 하는. 입원해서는 다 나오잖아요. 대부분 어머니들 그렇게 하시잖아요. 기회 워낙 비싸니까. 근데 저희가 서울에서 내려와서 근데 입원하면 얼마나 있어야 되죠? 아 2박 3일 외출하고. 아 외출도 가능해요. 네. 2박 3일이요? 네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준비해드릴게요. 해당 네트워크 병원의 16개 지점 중
제작진이 찾아간 11개 지점 모두에서 MRI 촬영을 권했습니다. MRI가 개발되고 한 20년 넘었는데 그동안의 경험으로 아 이거는 검사하면 이런 상태더라. 이 지식과 경험이 축적되니까 환자분의 증상을 자세히 들으면 MRI 검사까지 하지 않아도 어떠한 병일 거다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그런 병이 특히 일정 시간 지나가면 저절로 괜찮아지시는 예후가 양호한 종류의 병들이면 처음부터 MRI 검사는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MRI 촬영을 위해 가격을 세일하고 편법까지 알려주는 병원, 과연 무슨 이유일까? 보통 비싼 것은 한 2, 30억씩 하죠. 2, 30억이요? 그래도 뽑아요. 뽑죠. 어떻게? 우리는 45만 원. 우리보다 좀 낮은데 더 낮고. 하루에 저희가 한 27명 내지 20명 뽑거든요. 그래도 하루에 한 1000만 원 벌지 않겠습니까? 그럼 한 달이면 뭐 기껏 뽑네요. 1년이면 어디 같은 경우는 수술하고 또 찍는 사람도 있어요. 수술 후에. 그걸 뽑아야 되잖아요. MRI 촬영을 위해 보험을 이용하는 방법까지 알려준 이 네트워크 병원들. 결국 지점 중 세 곳이 보험 사기 혐의로 경찰에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문제를 조사한 서울 서부경찰서. 지난해 8월 경찰은 병원을 이용했던 한 환자의 제보를 바탕으로 경찰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2011년 1월부터 2012년 6월까지 병원을 이용한 환자 천여 명에 대해서 경찰 조사를 벌인 것. 척추 진료 환자들이 MRI를 찍을 때 이제 개인 보험을 이제 청구하는 데 있어서 입원 처리가 되어 있으면 보험료를 더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병원에서도 이제 홍보로 알려줘서 이제 조장한 부분이 있고 이제 환자들도 손해를 볼 부분은 없으니까 그걸 응해서 그러니까 관행적으로 하지도 않은 입원 처리를 이제 허위 진료 기록을 작성해서 보험 청구를 하고 있었던 거죠. 병원이 보험 사기 혐의를 받은 건 입원으로 인정하는 6시간을 채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이게 이제 진료 기록부인데요. 보통 이제 환자가 들어오면 이제 검사실 내려가고 MRI 검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면담을 했고 그다음에 주치의로부터 퇴원 결정돼서 퇴원 절차 설명하면서 9시부터 17시까지 한 지금 9시간 정도에 걸쳐서 근데 실제 네? 그럼 17시 30분에 퇴원했어야 되는데 이거를 보시면 이게 수납 시간입니다. 수납 시간이 13시 55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 MRI를 찍고 잠깐 누워 있다가 바로 이제 퇴원을 했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병원은 결제를 먼저 하고 입원하는 선결제 시스템 때문이라고 주장하지만 경찰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병원의 혐의 사실이 인정될 경우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에 대한 의료법 위반, 보험금 부당 청구리난 사기죄를 적용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환자들은 정말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을까? 당시 환자들에게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근데 입원을 하셨어요? 아니요. 검사를 하니까 입원하는 거 그냥 있으면 입원 되는 건지 알고 입원하면서 발별을 했고 그 전에 검사에서 검사를 했고 괜찮다고 말을 해서 카드 붙고 왔는데 저희가 뭐 그거 뭐 아니까 그렇게 사기치려 하면 더 사기치죠. 원래는 보통 당일 입원을 해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그쪽에서 하는 얘기가 이제 침대가 없다 뭐 이런 얘기가 오고 가더니 일단은 그냥 가시라고 저희가 그냥 처리해드리겠다고 이렇게 해서 저는 아 알겠다고 어차피 뭐 그거 이제 입원 처리 안 한다고 하니까 뭐 어쨌든 다 그 입원은 안 해도 그건 다 처리해준다고 하니까 저는 그냥 믿고 간 거죠. 입원을 하지 않고 이거 보험 처리를 하면은 위법이 되는 건 알고 계셨어요? 그때는 몰랐죠. 솔직히 그게 다 되는 건 줄 알고. 보험 사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병원들. 그럼에도 병원은 여전히 환자들에게 보험의 편법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 토대가 이미 마련이 처음부터 돼 있는 거죠. 그런 네트워크 병원들이 가지는 최상적인 한계죠. 그죠? 자기 병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각 지점에 있는 지금 병원장들이 다 모두가 그럼 명의원장입니까? 하나도 빠짐없이. 각 지점에 있는 실질적인 오너는 다 누굽니까? 실제 오너는 나머지 다 바지원장이라니까요. 아, 예, 그렇죠. 저희들은 다 원장이 대표다라고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전체적인 대표 뭐 지분이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고
회장님은요, 영역만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지난해 8월 의료법 개정안 제33조 8항을 시행했습니다.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 없다고 한 것인데 의사들의 증언이 사실이라면 이는 의료법 위반입니다. 의료법이 개정된 이유가 그 이제 한 명의 의료인이 여러 지점을 개설해서 운영할 수 있다 보면 이제 각 지점에다가 그렇게 이제 과잉 진료나 이런 부분을 이제 요구할 수 있고 지점별로 어떤 각 지점 원장들이 어떤 재량이나 아니면 소신 진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통제하기 위해서 경영상으로 이제 타 기관 타 의료기관을 이제 관여하는 것 자체를 위법으로 볼 수 없다는 그런 판례가 있어서 그걸 도화선으로 해가지고 좀 더 이게 네트워크에서 도화성화된 측면이 있었는데 이제 그게 이제 너무 좀 뭐랄까요 지나치게 상업화로 이렇게 치중되다 보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그 폐해를 막고자. 전국적으로 16개의 지점이 있는 네트워크 병원. 2008년 두 의사의 동업으로 문을 연 병원은 각각 독립해 A원장 라인으로 7개, B원장 라인으로 9개의 지점이 설립됩니다. 과연 이 병원의 진짜 원장은 누구일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알아본 결과 지점 병원장은 모두 다 달랐습니다. 그러나 제작진은 16개 지점에 대한 등기부 등본을 살펴보고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처음 병원을 시작했던 두 원장이 각각 네 곳과 세 곳의 지점에 대해서 자신의 명의로 건물에 대한 전세권을 설정해놓고 있었던 것. 있는 이 병원을 또 전세권자로 또 이렇게. 네, 네. 그러니까 이 임대차 계약서를 만들기 위한 꼼수죠. 그래서 여기하고는 지금 관계 없어 보여요. 이렇게 임대차 계약을 해도 되는 거예요? 오, 그럼요. 얼마든지 가능하죠. 즉, 건물주와 임대차 계약을 맺은 임차인은 병원을 운영할 지점 병원장과 다시 전대차 계약을 맺어 월세를 받는 방식을 취한다고 합니다. 전세를 얻어가지고 그 전세 얻은 물건을 임대를 준다. 매우 이례적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법을 피해 나가기 위한 편법을 사용했다라고 한눈에 보여요. 상식적이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 실제 개설한 의사가 임대차 보증금의 임차인도 아니고 건물주인도 아니고 그 의료기기도 리스를 한 상태라면 사실상 이 의사는 이름만 그 개설자이지 실제는 다른 사람이 것일 수 있단 말이죠. 지점 병원장과 전대차 계약을 맺은 임차인은 받아야 할 돈 때문이라도 병원 운영에 개입할 여지가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는 이 임차인이 실제 소유주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는데요. 제작진은 병원 관련 업자를 만나 그들의 수익 구조에 대해 물었습니다. 병원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다른 게 뭐 예를 들어서 불이라든가 어느 병원에 인건비를 다 빼고 얼마 정도 가지고 병원 수익이 되겠다는 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거를 프랜차이즈 형식으로 돈을 빼옵니다. 예를 들어서 뭐 ARS 대표번호 짜증 그거 다양요? 네. 광고 그 수업품 같은 거 이런 거 그런 것 여러 가지 광고비가 제일 커요. 광고비 부산이 아마 90%거든요. 관련 업자는 병원이 경영 지원 회사를 만들고 광고와 수모품 등을 대행하는데 이 회사는 다시 각 지점의 매출 이익을 거둬 A와 B 두 원장의 수익으로 보낸다는 것. 회사가 탈법적인 창구로 이용된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5개 광고에서 버스 택시까지 거리를 도배하는 병원 광고. 각 지점에서 내는 광고비 또한 소유주가 수익을 챙기는 한 방법이라고 주장합니다.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억까지 나가는 광고비가. 한 달에 한 병원에 1억이 넘는 거죠. 신병원 옥탑 광고 붙이는 게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제일 싼 데가 1,300이거든요. 월. 제일 비싼 데가 3,500이에요. 병원에서 오는 환자들의 진료 수익이고 병원에서 또 다시 발생하는 수익이 뭔가를 막 찾아요. 병원 경영 지원 회사가 소유자의 수익 관리를 위해 이용되는 건 본질을 벗어난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구조입니다. 그런 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정말로 도움을 주는 전략 방안을 새로 짜고 이렇게 위해서 만든 게 MSO예요. 비용을 줄이려고.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비용을 줄인다는 측면이 아니라 비용을 더 부풀려 가지고 건정하고 또는 같은 이름 써가지고
환자들한테 아 저거 꼭 같은 네트워크구나 좋은가 보다 또 가고 어떻게 보면 매출 창출의 방안으로 쓰는 거죠. 한편 세 번째 수술 이후 거동조차 불편했던 강영석 씨가 한 대학병원을 찾았습니다. 수술을 했어요? 네. 아, 수술한 게 아니라 수술을 몇 번 한 거예요? 담당 교수는 환자의 상태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아파요. 예? 환자분 상태가 어떠신가요, 지금 현재? 통증은 꽤 심하세요. 해당 네트워크 병원에서 척추를 고정하는 척추 유합술을 받았던 강영석 씨. 900만 원이 넘는 수술비에 대해 물었습니다. 본인 부담에 이만큼 낸 게 본인 부담을 내신 거예요? 900만 원 내신 게? 예, 그 정도. 좀... 예. 본인이 낸 게 의료보험 혜택이 아니고? 예. 그러면 좀 많이 나온 거죠. 여기는 특진, 여기 특진비가 있잖아요. 3차 병원이니까. 예. 그거보다도 두 배 정도는 많이 나온 것 같아요. 느껴지는데요. 이 가운데다 집어넣고 뼈식을 했단 말이에요. 그죠? 이거 고정을 시켜놨는데 왜 이걸 썼는지 이해가 안 간단 말이에요. 기구를. 비급여 제품을 안 써도 되는데 비급여 제품을 쓴 것 같거든요. 이거는 그 기구를 하려고 비급여가 된 것 같아요. 이게 뭔가요? 어떤... 척추로 아까 그 뭐야 나사 받고 기구를 고정하는 겁니다. 뒤에다가. 의료보험을 좀 적용받을 수 있는 범위가? 다 보면 되는 거죠, 전부 다. 근데 이렇게 돈이 많이 나오면 좀 그렇지. 그건 안 돼. 병원에서 돈 벌려고 한 건데. 척추 유합술은 보험 적용을 받지 않은 비급여이기 때문에 비용이 300만 원에 달합니다. 만약 보험 적용을 받으면 환자는 30만 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신의료기술이 개발되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을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급여 여부 신청을 하는데 결정기간은 약 6개월. 이 기간 동안 의료기구를 비급여로 사용할 수 있고 가격 또한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어 법의 허점을 노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한테 청구가 되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심사를 할 수가 없는 거고 일단 청구가 돼야지 사용량이라든지 어떤 환자한테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관련된 진료기록고를 받아봤을 때 적정성이라든지 이런 걸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이게 단계별로 전환되면서 청구하고 심사하고 관리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비급여라고 하는 제도, 그러니까 안전성,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그 치료법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반대로 더 마음대로 쓸 수 있고 더 통제받지 않고 또 더 많은 가격을 자기 마음대로 책정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이런 제도적인 문제가 저는 가장 크다고 봐요. 이런 이제 소위 이제 과잉 진료 뭐 등등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 문제들이 자꾸 이제 드러나는 이유가 한 가지를 꼽으라고 그러면 저는 그거라고 봐요. 비급여의 문제. 환자에게 비급여 의료 기구를 사용한 이유는 무엇인지 해당 병원 담당 의사를 직접 만났습니다. 진료비 문제의 어떤 책정이나 이거는 병원 차원에서 이제 저희가 정한 기준대로 가는 거지. 네. 제가 여기서 지금 어떤 이런 정책을 결정하는 의사도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저랑 얘기하면 제가 조금 답을 드리기가 힘들어요. 저는 여기서 공식입니다. 이분에게 이제 그런 자료를 꼭 그 재료를 꼭 썼어야 할 상황에 이걸 여쭤보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분은 그게 처음 수술이 아니라 거기를 아마 제가 세 번째 수술한 걸 겁니다. 기구도 다른 기구가 사용이 돼 있었고. 네. 그래서 그게 재수술이었기 때문에 그 수술이 맞죠. 네. 그리고 그거에 따르는 뭐 비용을 물어보면 이제 제가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소문난 병원을 찾았던 강영석 씨. 그곳에 환자를 위한 인술은 없었습니다. 병원에서는 무조건 MRI 찍고 다 수술을 권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수술을 해요. 의사 선생님 말대로 듣습니다. 다 행했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다 따랐는데 운동하고 물리치료 받고 다 따랐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저는 그 선생님한테 다시 묻고 싶어요. 수술하신 그 선생님한테 다시 묻고 싶어요. 제작진은 취재 중인 네트워크 병원에서 보험사 혐의와 실소유주에 대한 정황까지 여러 의혹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과연
소문난 병원의 수상한 비밀은 무엇일까요? PD수첩은 해당 병원의 의혹에 대한 해명을 요청했습니다. PD수첩 제작진은 지난 7월 24일 취재 중인 네트워크 병원에 대해서 과잉 진료와 보험 사기 그리고 소유주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병원에 공식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A 원장과 B 원장 측 모두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 날 제작진은 A 원장 측의 홍보부를 직접 찾아갔습니다. 소유주로 주목되는 병원장은 만날 수 없었습니다. 회장님은 안 계세요? 네, 어제 오후에 휴가를 가서 토요일 날 오시거든요. 네. 또 마침 또 휴가를 가셨어요? 네, 어제 가셨어요. 사실은 저희가 그 네트워크 법이 발효된 이후에 뭔가 빨리 정리가 좀 안 되고 있어요.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저희가 예상한 것도 보고.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 외부로 좀 이렇게 알려졌을 경우에 저희가 아직 그 법적인 그런 대응 장치들이 다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되게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거든요. 이번엔 B 원장 측의 홍보부를 찾았습니다. 네, 선생님이세요? 뭐 공문을 받으셨죠? 네, 받으세요. 네. 지금 뭐 원장님은 안 계세요? 네, 안 계십니다. 뭐 언제 제가 오면 만나뵐 수 있을까요? 원장 스케줄을 일단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주일 뒤 홍보부의 연락이 없자 제작진은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원장님은 어떻게 휴가를 갔다 오신 건가요? 아니요, 저희 아직 안 오셨어요. 아, 그때 토요일날 네, 오시기로 했었는데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예, 아직 안 오신 것 같아요. B 원장 측의 홍보부 관계자에게도 연락을 취했습니다. 네, 원장님은 네. 휴가 중이세요. 아니 또 갑작스럽게 휴가 중이세요. 원래 이번 주부터 이제 휴가인데 제가 그 스케줄을 미처 몰랐었고요. 그 원장님께 보고를 드렸었는데 뭐 다른 지점 원장님이 하셔도 상관없고요. 그래도 좀 선발하시는 분이 하시는 게 제일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다 그 대부분이 원장님들이 휴가 중이세요. 지금 딱 휴가 시즌이어가지고 지점 병원장들이 대부분 휴가를 떠났다는 홍보부. 제작진은 보험 사기 혐의로 수사 중인 한 지점을 찾아가 봤습니다. 그 신원장님 아직 마침 진료를 보고 있는 지점 병원장. 한참을 기다려 지점 병원장과의 인터뷰를 시도했습니다. 잠깐만 시간 내주시죠. 아니, 그거는요. 네. 네. 저랑 제가 여기 얘기 받은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그거를 제가 할 말씀 드릴 없어요. 그냥 약속을 잡고 오세요. 제가 왜 온지는 알고. 아. 알고 있어요. 예. 그렇고 예. 저랑 이것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 지금 잘못을 했든지. 네. 어쨌든 제가 오늘 지금 인터뷰 한 번만 얘기를 해주세요. 오늘 코멘트는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부탁하세요. 뭐 업무과장 혹시 업무과장님이세요? 네. 업무과장님이세요? 그럼 저랑 몇 가지 얘기 좀 해주세요. 아니 몇 가지만 얘기 좀 해주세요. 결국 이 네트워크 병원에선 답변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한편 2011년 PD수첩에서 방송된 한 치과 그룹. 전국 100개가 넘는 치과 그룹이 있고 위생사가 환자를 상대하고 의사들은 명의만 원장으로 되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방송 이후 국정감사까지 열리게 됐습니다. 질문을 좀 하셔야 되는데요. 저희가 투자한 부분은 국내에 있는 네트워크 지점인 그러니까 실질적인 소유주가 증인이라는 그런 얘기했는데 사실인가요? 네, 맞습니다. 권리약정서에 보니까 월 매출의 20%는 실수령액으로 하며 기본급은 없다. 그대 있고 사업장 내 동산 및 유체동산, 즉 의료장비나 사무기기, 기타 사업장에 구입하는 모든 물품 등과 임대보증금 등의 소유는 갑의 소유이며 을은 여타의 소유권 행사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럼 사실상 전부 다 김 증인 소유네요. 병원의 영리 추구를 막기 위해
국회는 의료인 1인 1개설을 원칙으로 하는 개정의료법을 추진. 찬반 논란 속에서도 법을 시행하게 됩니다. 1인이 한 100개 이상의 어떤 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함께 나왔고요. 결국 그게 국민 건강에 굉장히 그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더 나아가서 영리병원의 효용으로도 우리가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막아야 된다. 법안 시행에 따라 지분 매각과 체제 개편 등을 단행한 네트워크 병원들. 2006년 60개 정도였던 병원은 7년이 지난 요즘 3,500여 개에 이릅니다. 최근엔 지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경영 지원 회사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네트워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조직이라고 생각되고요. 의료기관 안에 있는 의료 인력은 환자를 돌보는 데만 집중하도록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구인을 한다든지 또는 홍보 마케팅을 한다든지 또는 구매를 한다든지 이런 그 경영적인 의료 외적인 경영적인 부분은 밖으로 빼는 게 더 의사한테도 좋고 환자한테도 좋다라는 거죠. 하지만 MSO가 병원의 경영에 대한 결정권을 가질 수는 없는 겁니다. 네, MBC PD 수첩팀입니다. 문제의 치과 그룹에서 일한 여성이 회사로부터 부당한 징계를 받았다는 것. 직접 만나본 오 씨. 그녀는 한 지점에 실장으로 일했다고 합니다. 가서 여기는 의사 관리가 너무 많아요. 원장님이 그 주 월, 화, 수 휴가라서 제가 실장이 저로서 이틀을 같이 비울 수가 없어서 하루를 더 땡긴다고 한 게 그 잘못이었는데 금요일에 출근을 했어요. 그래서 회의를 하고 마치고 원장님께 부력을 말씀드리고 원장님 이래야 돼서 이래서 화요일에는 꼭 출근해야 될 것 같아요. 말씀드리고. 그녀는 치과그룹 경영지원회사 소속 직원. 직속 상관에게 보고를 하지 않고 휴가를 간 겁니다. 3일을 무단 결근을 했다. 무단 근무지탈을 했다. 그래서 너는 징계 사유가 평사원을 내려가라. 직급 박탈. 감봉. 이런 조치를 내린 거죠. 이틀 뒤 그녀는 천안 지점의 컨설턴트로 일하라는 인사 발령을 받습니다. 원장님이 가장 오너 그렇죠. 그분의 영향력과 그분한테 얘기를 보고하면 끝 아닌가요? 저도 그렇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잘못은 인정하지만 강등된 직책에 지방 전근 명령을 받는 건 부당한 처사라는 것. 그동안의 근로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계약서를 살펴본 결과 경영지원회사 소속이란 것은 찾아볼 수 없고 갑의 입장인 병원장은 빈 공란으로 사인조차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제작진은 지점에서 같이 일한 지점 원장을 만나봤습니다. 현재 입장은 어떤 상태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여기서는 어떻게 해고된 건가요? 여기서 해고된 건 아니고요. 실장은 원장님이 고용한 직원이 아니시라는 겁니까? 그렇죠. 제가 뽑은 게 아니죠. 그럼 이 지점은 누구 겁니까? 이 지점은 제 겁니다. 회사에 제가 이제 경영에 대해서 사실 뭐 잘 모르고 기사를 만들고 그런 걸 맡겨놓죠. 근데 인사권까지 맡겼다는 건 납득이 되지 않거든요. 그건 저희 회사, 그러니까 제 소속이 아니니까요. 원장님은 그럼 누구 면접을 보시고 오신 건가요, 여기를? 말씀 못 드리겠어요. 자신의 병원임에도 경영지원회사의 결정을 따르는 원장. 과연 이 병원의 최고 권한은 누구에게 있을까? 사실 원장님이라고 하는데 보통 자주 얘기하는 게 실장이죠. 그럼 뭐 원장이 할 수 있는 권한이라든가 그런 건 없는 건가요? 이번엔 오 씨가 소속돼 있는 경영 지원 회사를 찾아갔습니다. 제작진과 만난 회사 대표. 먼저 오 씨의 인사 발령에 대해 징계가 아닌지 물었습니다. 징계는 아니죠. 그러니까 징계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감봉이라든지 정직이라든지 면직이라든지 이런 거여야 되는데.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실장직을 박탈하고 평직원으로 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우리는 이제 실장하고 평직원하고는 되게 다른 게, 그러니까 실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파견 근무를 시키기도 해요. 그러면 실장님을 원장님이 고용하신 게 아니에요? 네.
지점 원장은 경영지원회사와 서비스 계약을 맺고 인력 등의 서비스를 받아온 것. 그렇다면 인사권은 누구에게 있는 것일까? 이게 지금 인사권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인데 그 지점에 이제 원장에게 어쨌든 간에 최종 결정권이 있는 게 아닌지. 원장님이 최종 결정을 하죠. 근데 당시 원장님 인사발령 공문 같은 것도 본 적도 없고 그다음 이런 일 때문에 실장이 지금 현재 결정을 나가게 됐다 이런 것도 전혀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예. 우리가 이제 그 담당 과장인데 실장이 일처리를 약간 미숙하게 했다고 생각을 해요. 지점 원장이 알지 못한 상태에서 벌어진 오 씨의 인사발령. 과연 직원의 미숙한 일처리 때문인지 아니면 지점 원장의 권한이 없는 것은 아닌지 치과 그룹 한 지점의 원장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원래 우리들이 말하는 원장은 병원 소유주의 원장이지만 지금 여기에서의 원장은 그냥 그 명의 원장이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름만 그러니까 보통 얘기하는 좀 말을 그렇죠. 바지 사장 같은 월급을 받고 있는 페이닥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점 원장이 되면 본인 이름의 통장 두 개를 만들어 경영지원회사와 지점 실장에게 넘깁니다. 그리고 그 통장으로 비슷한 날짜에 비슷한 금액이 입금되는데 바로 원장의 성과급이 포함된 급여라는 것. 높은 월급 때문에 명의 대여 원장으로 있지만 마음이 늘 불편하다고 합니다. 계속 매출에 대한 표시를 받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과잉 진료로 이어지고 그런 것들이 일단 환자들한테 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어서 그게 그동안 제가 진료해왔던 거와 이제 다른 상황이 벌어지니까 그게 가장 마음에 이제 걸리는 부분이고. 매출을 올리기 위해 환자들에게 비급여 과잉 진료를 펼치는 일부 네트워크 병원의 현실. 어떤 병원이 인수를 베푸는 곳인지 좋은 병원을 골라내는 건 어쩌면 환자의 몫인지도 모릅니다. 척추질환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환자하고 의사의 1대1의 관계에서 결정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 제가 보기에는 어떤 병원을 찾아갈 것인가를 고민할 게 아니고 어떤 의사를 찾아갈 것인가를 이제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정보가 아무튼 적은 일반 그 환자들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브랜드로 보이는 병원을 찾아가기가 쉽지만 그래도 좀 더 좋은 의사를 찾으려고 하는 노력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의사가 되면서 외치는 히포크라테스 선서. 나의 양심과 위엄으로 의술을 베풀겠다던 의료인들의 양심과 윤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 한편 대한네트워크 병의원협회에서는 의료법을 준수하면서 건강한 네트워크 병의원을 발전시키기 위해 나름의 대안을 내놨습니다. 클린 네트워크 인증제도입니다. 그러니까 네트워크 의료기관이면서 현행 의료법에 문제가 없게끔 잘 운영을 하고 있고 의료인이 아닌 사람들이 병원에 투자를 하고 의료에 관여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네트워크 의료기관 중에 그런 의료기관들이 있을 거라는 그런 우려어린 시각이 많으니까 우리가 스스로 자정하자라는 취지에서 클린 네트워크 인증제를 하기로 했고요. 지난 8월 3일 해당 척추병원의 비 원장은 제작진의 질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의료기관 1인 1개소 운영에 대해 의료법을 정확히 준수하고 있으며 각 지점들은 진료 및 운영 면에서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환자를 성심성의껏 보고 연구에도 매진하는 의사에게 급여를 더 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환자들이 병이 생길 경우를 대비해서 가입해둔 보험을 정당하게 사용한 것을 사기라고 하는 것에 대해 어처구니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서류만으로는 파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서류상으로는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복지부가 실태조사를 통해서 지금 네트워크 병의원의 명칭, 그다음에 형태, 또 자금의 흐름과 같은 조금 더 내용적인 것을 파악하는 그런 실태조사를 제작진은 취재 중인 네트워크 병의원들의 문제를 상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를 찾았습니다. 명의 대여 원장과 실질적 소유주가 따로 존재한다면 처벌할 의지가 있는지 물었습니다. 이 각 지점의 대표 원장, 그분이 전속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인사권이라든지 그 수익
배분 문제라든지 이런 거에 다른 뭐 본점의 뭐 의사든 아니면 뭐 MSO든 간에 그 전속적인 이런 권한들을 침해했다고 한다면 그건 개정법의 취지를 위배할 소지가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고요. 그 점이 그런 팩트 그리고 위반 사항이 있는지를 한번 꼼꼼히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1인 1개소 의료법 개정 이후 많은 이들은 의료계의 변화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세부 조항 없이 한 줄로 기록된 법조항은 오히려 혼선과 악용의 소지를 남겨뒀습니다. 이를 정리하기 위해서라도 정부 당국의 적극적인 감시와 관리가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의사가 되면 의료인들은 히포크라테스의 선서를 외칩니다.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 번째로 생각하고 의료인의 양심과 위험으로 의술을 베풀겠다는 선서. 의술보다 상술이 판치는 요즘 의료인들이 히포크라테스의 정신을 잃지 않았으면 합니다. 피디수첩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